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 더 귀여운 체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로이 여사 집에 왔는데요. 체리를 위해 아기 흔들 의자를 건네온 로이 여사. 처음 앉아보는 흔들 의자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의자에 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Oliver's grandpa made this rocking chair out of cherry wood. So it's very appropriate. Just cherry. He made it for you two boys, but he knew that a cherry was coming. 외증조부가 체리나무로 만든 아기 의자에 앉은 체리. 정말 미래를 읽으셨던 걸까요? So she sits up pretty much now too, doesn't she? Oh, yeah. Without, I mean, in a chair and things like that. Yeah, this one, this is a rocking chair. Rocking, yeah, careful. Careful. Do you remember your grandfather at all? Oh, yeah, just my, like... My dad? Yeah, like, but almost like, it's like... Hazy, yeah. Yeah, just hazy, just yeah. Kind of like still images. Yeah, I think you were like 5 or 6 when you died. Yeah. 일찍 돌아가셨지만 사랑을 많이 주셨던 외할아버지. 이 의자를 통해 그 사랑이 체리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체리가 의자에서 노는 동안 할아버지 브래드는 식사 준비에 바쁘신데요. 와, 직접 빵을 구우셨어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 썸씨가 일품입니다. 아직 따끈따끈할 때 버터를 아낌없이 발라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식탁 위에 칠면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야, 거대한 미국 칠면조 클라스 보소. 사이즈가 워낙 커서 굽는 데만 5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칠면조를 동재로 굽는 게 생각보다 꽤 까다롭다고 해요. 조금만 덜 구워도 속이 덜 익고 너무 오래 구우면 육즙이 다 빠지거든요. 과연 요리가 잘 되었을까? 촉촉한 육즙까지 살리신 거 보니 요리가 정말 잘 되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브래드가 구운 칠면조를 체리도 한번 맛봐야겠죠? I don't know. They also was sick dubbing. It was fascinating. Yes, it really. I started watching it and I thought, this is nuts. Yeah. 아이고 잘 먹네. 이 맛에 맞니? 어물어물 잘 먹는 체리.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What is this? Okay, that is the wishbone from the turkey we just ate. And in tradition, after the meal. One person holds one side of it and one the other, and they make a wish, and then they break it, and whoever gets the bigger side gets their wish. Wow. So yeah. You break bones on Thanksgiving. That's... Yeah, you get violent. So do you want to grab the other side? Okay, I'll do it. Okay. Ready? One, two, three. You make a wish. Make a wish. Which one's bigger? I got this. I think I did. Yeah, I think you did, yeah. You cut in the middle. It's kind of in the middle, though. Let's see. Let's compare. Why don't we both get our wish? Oh, you got the longer one. I did? Yeah. Yay. I can't tell you what my wish is. Okay. It's a secret. It's spoiled. 소원이 비밀이라고 하시는 로이 여사지만 그 속이 다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스러운 소녀 체리가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 할아버지 브래드에게 물어봐도 아마 같은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체리를 보근하게 안은 따뜻한 두 팔만 봐도 알 수 있죠. She's so happy. Yeah. She's so happy. In Brad's arms. In general, she's in a very good mood usually. Yeah. 체리야. 체리뚜. 체리뚜. 안녕하세요. 예. 그날 밤 추수 감사절이 너무 즐거우는지 쉽게 잠에 들지 않은 체리. 그래서 뒷마당에서 멍때리기 놀이를 합니다. 옹알옹알 오메랑 노래 부리기 놀이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사업 노래를 시작한 왕자랑 공주. 둘이 몸짓을 보세요. 오늘도 왕자의 몸짓이 소극적입니다. 공주의 공격에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피하려고 하는 왕자. 왜냐면 니들의
아기 체리가 있으니까요. 체리 지켜주고 싶어서 멀리 안 가면. 그래도 보기 할 수 없는 공주 또 시비를 거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자리를 벗어나도 공주에게 물리면서도 하지마 다시 체리에게 돌아오죠. 그때 여보 저기 어떤 동물 있어? 왕자를 깨어내는 공주. 왕자는 속아서 따라 나왔는데요. 속았지롱. 아 진짜 트릭이었어. 속은 거 알고 난 왕자는 부메랑처럼 다시 체리를 안은 마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왕자가 체리 앞에서는 사업놀이를 자제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체리가 꽤 자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사업놀이를 피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체리 곁에 서서 주위에 이상한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경계 모드인 왕자와 공주. 귀를 쫑긋하고 코를 끙끙거리며 계속 경계합니다. 그런데 오디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왕자. 공주도 뒤따라 뛰는데요. 30초 뒤 어둠 속에서 쿵 하는 소리. 뭔데? 뭐라도 잡은 건가? 급하게 프레스라이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왕자! 뭔데? 뭐야? 야! 어우씨. 뭐야? 왕자! 이봐! 헐! 파슴이야. 아 어떡해. 내가 죽여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했나 이거? 뭐야? 헐. 봐봐. 모르겠네. 내가 이거 원래 이렇게. 닭장 안에 박어 들어갈 수 없도록 설치한 절망.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인데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려고 이 주머니지가 뜯으려고 했나 봅니다. 주머니지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만 사는 동물로 5km 까지 커지는 아주 거대한 쥐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캥거루과에 가깝고 원시적인 유대류의 특징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로 뭐든지 씹어먹죠. 아직은 숨이 붙어있지만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알았어, 총 가져올게. 피니쉬. 총! 총으로 죽여야지. 여기서 죽여야지. 왜? 왜? 나는 이런 경험 안 해봤어. 아니, 죽고 가고 있는데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죽여야 되냐. 막 이해해? 마음 아프지만 오래 고통받도록 계속 놔두는 것도 저 녀석에게 몹쓸 짓이겠죠.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생활. 이것이 시골의 삶입니다. 아, 개 티 보인다. 어디? 공주. 얼굴에? 맞지. 완벽하게 죽이기 전에 제가 말려서 좀 찝찝해하는 공주. 주위를 계속 서성이고요. 왕자는 아까 제가 소리 질러서 놀랐는지 문 앞으로 돌아가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왕자한테 화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부재감 느끼는 거야. 왕자! 왕자, 괜찮아. 왕자, 왕자. 왜? 왕자 잘못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야, 박태 보호하고 있었지? 괜찮아. 자, 잘했어. 그럼 진짜 음식 줄까? 푸드 줄까? 푸드? 들어가. 공주, 공주. 주눅 들지 말라고 깨끔 간식을 하나씩 줍니다. 사실 칭찬 받을 행동이잖아요. 닭들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요. 혹시나 사냥하다가 다칠까봐 저는 그것만 제일 걱정이죠. 그리고 광견병이 있을 수 있어서 병균이 왕자나 공주 털에 묻어 있다가 체리에게 묻을 수 있어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 왕자랑 공주를 만지면 바로 선을 씻어야겠죠. 이렇게 어색하게 써있어? 아무래도 아까 제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아직도 주눅이 들어있나 봐요.
저는 그때 무슨 동물인지 몰라서 혹시 다칠까봐 get back 이러고 한 건데 크게 혼냈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어색하게 떨어져 있는 왕자. 왕자 괜찮아 괜찮아 약간 좀 걱정돼서 그래 어? 이제까지 느끼지 말고 잘했어. 그냥 닥친 것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잘했어. 끝보 괜찮아. 끝보 체리 좀 핥지 말고 당분간 체리 핥지 말고 들었지? 더 줄까? 줄게요. 그때 또 노래를 시작하는 체리. 왕자는 아까 제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체리의 노래를 들으며 왕자는 공주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교감을 합니다. 여보 들었지? 당분간 체리한테 보보하면 안 된대. 아, 여보한테 주머니치 비 냄새 심하게 난다. 여기 입이랑 턱까지 냄새 나네. 체리한테 가까이 가지 말자. 공주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간지러움을 타는 제리 웃음소리는 제 마음까지 환하게 밝히지요. 그리고 평소처럼 왕자랑 공주도 제리 앞에 앉아서 보디가드 업무 중인데요. 둘이 같이 체리 곁에 있으면 호랑이도 안 무섭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왕자와 공주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체리 돌발 행동을 합니다. 체리의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재빨리 피한 공주. 그리고는 미안 체리야, 어제 내가 사냥했거든. 당분간 만지기 해줄 수 없어. 기특하게 알아서 피해준 공주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요. 자기도 공주를 쓰다듬고 싶은지 자꾸 손을 뻗는 체리. 대신 체리의 작은 손을 무시한 게 마음에 걸려나 봅니다. 공주는 다시 체리 방에 들어오더니 조금 떨어진 거리에 앉습니다. 공주 옵니다! 신한 체리는 행복하게 웃으며 다가가는데요. 그래도 손이 닿으면 만지지 말라고 했어. 여보랑 약속했어. 그렇게 정신없던 사이에 왕자는 기습 공격을 당해버리는데요. 어떡하죠? 체리랑 다 버렸어. 큰일 났다. 놀라서 얼어버린 왕자. 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리를 떠버렸답니다. 상처 받지 마, 체리야. 곧 왕자랑 공주를 마음 놓고 만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동안은 열심히 손 씻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예, 왕자랑 공주는 확실히 닭대를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막 그 저번에 라쿤 잡았을 때 직접 못 봤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좀 충격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자랑 공주는 저희 가족을 열심히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왕자한테 좀 미안해요. 좀 혼내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목소리 좀 좀 많이 크게 내나 봐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왕자랑 공주는 약간 체리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막 뭐 죄책감 느꼈는지 아니면 뭐 체리한테 뭐 병 옮길까봐 뭐 정확한 이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체리를 약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 되게 편하고 뭔가 좀 뿌듯해요. 막 그 강아지들 약간 그런 센스가 있어서 굉장히 IQ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치 왕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아이고 빨리 가려고. 자 왕자 같이 조깅할까? 아이고 계속 조깅해야 돼요 여러분. 땡스기빙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자 왕자 그만 따라와. 빨리 조깅 말고 들어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6마리 진돗개 강아지들이 모두 집을 찾았대요. 보라, 노랑, 연두는 뉴욕으로, 핑크 파랑이는 LA로, 주황이는 샌프란시스코로.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갈 수 있게 해당 지역으로 갈 계획 있으시다면 이동봉사를 부탁드릴게요. 이동봉사 비용은 무료랍니다. 오늘의 표현, 떨어져, get back. 특히 사람들한테 억뒤로 가라고 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Get back. 특히 경찰관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Get back from there. Get back from there. I told my dogs to get back from the dead animal. I told my dogs to get back from the dead animal. The police told the crowd to get back. The police told the crowd to get back. Get back so the medic can get through. Get back so the medic can get throug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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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